그리고 추억 속의 그 시절 연쇄 활동 사진 앞급 어머님의 손을 놓고를 관람하시기 위해 평양 각지에서 구름처럼 몰려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아니 활동 사진 초창기에는 무성 활동 사진을 돌리면서 변사가 감정을 넣어 극을 전개하고 무대에서는 춘극과 노래가 펼쳐졌으니 이를 연쇄 활동 사진 악극이라고 하죠. 1919년 단성사서 성형된 의리적 구토라는 작품이 그 효시인데요. 여러분들은 100년 만에 이를 재현한 어머님의 손을 놓고라는 작품으로 눈과 귀가 호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변사를 맡은 바쁘지 않아요. 그리고 전광팔 인서울입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걸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애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하라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의해 죽는 것이 애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애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이 애미 밤새 내 수의를 지으며 결코 울지 않았다.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 그보다 더한 영광 없을지니 비굴하지 말고 외로운 순찰을 호령하며 생을 마감하거라. 이 늙은 애미 뒤쫓는 날 비찾은 조국의 푸른 하늘 푸른 새 되어 다시 만나자. 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충고다. 아 비굴하게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그리고 연백에 계신 이제는 백골이 되셨을 연백 고마님 우리들의 모든 어머님께 비 내리는 고모령 노래를 이린과 작가팔 사장으로 바칩니다. 그리워 보나
장명등이 깜빡이던 주인집에서 손바닥에 선이 나서 적어가면서 오늘 밤도 불러본다 망상의 노래 1948년 현인 선생님의 노래입니다.